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종목 릴레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잘 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괜찮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궁금증 해소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제가 뭐 임의적으로 명명을 합니다. 귀요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매주 목요일입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CJ 프레시웨이를 가져오셨고요. BH, 금호건설, BGF 리테일, 솔브레인을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미투온, 삼성전기, NHN, 한미반도체,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식자재 유통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고점 대비한 마이너스 35% 이상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과도한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가 종료될 시에 이제 영업 실적이 또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좀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시점이 이제 2, 3분기 때인데 그때 영업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작년 2020년 팬데믹 최고 수준까지 돌아가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게다가 현재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집객력 하락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딜리버리 서비스, 이제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실적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2월 달에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다시 한번 지속될 경우라도 이제 영업에 대한 어떤 실적 둔화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좀 낮아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좀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현재 PER 수준이 6배로 이제 역사적 최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 CJ 프레시웨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미크론에 따른 이 충격이 너무 과하다. 낙폭 과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뭔가요? 미투온입니다. 미투온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좀 비교 대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FSN이라는 종목이 똑같이 소셜 카지노 기반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그렇죠. 어제 전거래일에 뭐 상한가 좀 기록했고 지금도 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차트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투온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시세는 좀 나왔지만 관련주 치고는 조금 덜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사업의 영위가 되는데 이쪽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이제 카지노 영역이 굉장히 좀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온라인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P2E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면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제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토큰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라면은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토젠의 지분 가치가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약 2,500억 원 규모인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약 1,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미투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BH고요. 요새 조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에 그 들어가는 FPCB 제조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그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하반기가 굉장히 좀 실적이 좋다라는 점도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만 이제 내년에 이제 최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폴더블폰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폴더블폰 시장은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두 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봐도 좀 많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없어서 못 파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게다가 2013년에 이제 폴더블폰 생산 물량이 한 700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8년 만에 약 1,400만 대까지 거의 지금 두 배가량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반적인 어떤 산업적인 파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잘 팔리기 때문에 폴더블폰에 대한 물량 확대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폴더블폰의 필수 부품인 이제 동사에서 제조하는 이런 RFPCB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에 대한 FPCB는 이제 기존 제품 대비해서 공급 단가도 이제 적게는 2배, 많게는 14배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 매출액이 내년 2022년에 한 500억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BH를 이슬이 전문가님이 두 번째로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스타님이 가자 BH라고 이야기하시면서 BH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하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 하락하면서 3,5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 홍콩 항셍지수는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57% 하락세 23,52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면서 중국 쪽 시장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제법 좀 빠지고 있습니다. 0.59%, 0.5% 때 하락세로 일본 시장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힘을 냅니다. 코스피가 0.4% 가까이 상승세를 조금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39% 하락한 973포인트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한 3주 전 정도 전쯤에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데 좀 안 간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너무 좋죠? 실적 그쵸. 너무 좋은데 그에 반해서 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MLCC 업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좀 주가가 많이 하방이 나왔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들이 현물 가격,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도 좀 이제 바닥권에서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반도체 업체들이 좀 좋아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MLCC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MLCC는 전기차라든지 휴대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업황이 좀 더 빠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기판 쪽이 워낙 좋습니다. 거의 수익성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련된 업황 자체가 상당 부분 도시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선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PC 안테나 5G 그리고 이제 서버용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런 견조한 수익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 쪽이 좀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뭐 전 부분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IT 쪽에서 삼성 전기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좋지만 주가가 아직은 안 가고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금호건설이고요. 금호건설이요? 네, 사실 내년 건설업황이 좀 상저하고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수 있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그 실적 개선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좀 비중 확대가 좀 유효한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GS 건설 담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금호건설 담보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 업황은 이제 올해에 이어서 이제 2022년에도 이제 민간도금의 핵심이 어떻게 좀 될 전망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주택 착공에 대한 증가 배경이 도시 정비가 아니라 이 민간도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022년에도 그렇게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로 인해서 올해 이제 도시 정비 분양이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 역시도 이 분양가 상한 규제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2021년과 마찬가지로 22년대에도 민간도급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자체 사업에 따른 어떤 확장에 따른 뚜렷한 실적 증가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더불어서 매년 이제 분양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주택 공급이 재개될 시에 그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건설업의 필수 재료인 시멘트의 2022년 가격 상승에 따라서 현재 판매량의 증가가 또 이제 명백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건설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내년에 상저하고로 예상을 한다, 건설업종 이러면서 금호건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이 소비자 물가, 이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갈게요. 한국은행에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지금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뭐 두 번이나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이지만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한국은행에 대해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체크는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NHN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요. 이제 사업의 성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이제 NFT랑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게임 쪽에서 고포류 쪽에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게임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졌지만 뭐 결제 라든지 클라우딩 그 기타 사업들이 또 워낙 순항을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전반적인 사업군들이 좀 좋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사실 목표가를 굉장히 좀 높게 설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 성수기에 따라서 이런 웹보드 규제 웹보드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의 확대라든지 이제 광고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또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좀 사업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트리와 협업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쪽이 또 워낙 또 이제 NFT 쪽 대장이다 보니까 관련된 좀 기대감들 좀 들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해당 종목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높은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박스로 계속적으로 좀 돌파 시도를 했었던 라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역사적 고가 라인이 한 번 더 돌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뭐 워낙 이런 기업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좀 튼튼하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보셨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을 중장기로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차은범 부장님의 소개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BGF 리테일이고요. 이 종목도 네.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종목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좀 지지부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갖고 와봤고요. 아무래도 조금 테마성이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편의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또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이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 종목이 어떠한 그런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좀 재고를 해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점은 차트상에 오히려 좋은 점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2015년 이후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에 대한 어떤 재계약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역시도 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근접 출점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접 출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제 금방에 경쟁자가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이 점주들의 어떠한 영업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이제 재계약 점포수는 이제 상위 4개 업체 기준으로 4,900개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편의점 기업인 투톱인 이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반도체 업황이 또 워낙 좋고, 그 다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전공정, 후공정, 뭐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들 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EMI 실드라든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시각 장비인데, 전 세계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수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 쪽에서 또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이제 TSMC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5색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엔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좀 좋게 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TSMC가 인도 쪽에도 뭐 9조 이상의 투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도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바닥을 찍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됐을 때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가 좀 이제 국산화가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대기업 이런 기업들의 좀 수주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워낙 주력 제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이크로소까지 좀 붙어주게 됐을 때 실적적인 기대감들 좀 계속적으로 좀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역시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솔브레인이고요. 솔브레인. 네, 이 종목도 사실 그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소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간 이제 솔브레인의 주가를 보면 이제 국내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재료비에 대한 인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솔브레인은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용 그 화학재료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차전지 소재도 같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원재료비 인상으로 여전히 2차전지 소재의 어떤 수익성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산업적 파이에 따른 좀 성장을 좀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현재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2차전지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산업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이 솔브레인도 같이 덩달아서 동반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캐파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현재 2차전지 소재 공급 증가에 따른 어떤 솔브레인의 실적 성장도 굉장히 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최대 실적을 우리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을 때 충분히 분할 매수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26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까지 함께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10번째 하창훈 본부장님의 종목.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네, 저는 이제 뭐 반도체 그리고 철강 전거래 좀 움직였는데 이런 좀 경기 민감주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중에서는 뭐 이제 3사 포함해서 현대미포조선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선박을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가장 빠르고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친환경에 대한 이런 압박은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조선업에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IMO 202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황산화물을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CO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 선박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미포조선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뭐 부분에서도 약 한 300척 정도의 노후 물량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수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연간 목표치는 넘겼습니다. 연간 목표치는 넘겼고 또 이제 대규모 수주들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황은 이제 2분기 호판 가격 인상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성과가 좀 비싸지는 부분들, 성과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대규모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들이 쌓이는 부분들로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업황 자체가 이런 자금의 사이클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는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 쪽을 봐야 된다. 그 중에 조선업 중에 현대미포조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종목 다 소개를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탑픽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건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반도체 쪽 꼽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탑픽은 솔브레인으로 내고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을 역시 반도체 쪽을 집중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하청범 부장님은? 저는 여전히 뭐 NFT 메타버스 쪽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미트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트온과 솔브레인, 전통적인 우리 시장의 전통 강자 반도체 쪽이냐 아니면 새롭게 또 치고 올라오는 메타버스 NFT 쪽이냐 한 종목씩 탑픽을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